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미니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김석연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올해 4월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제6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감과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병원장 김석연입니다. 저는 사실 순환기 내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자 진료, 임상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 교육과 신경을 썼지만 2011년부터는 진료부장과 뭐 기획조정실장, 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영에 좀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병원이 서울의료원과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하느냐고 경영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쪽으로 이제 그 원장 취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시에서 운영되는 시립병원입니다. 1929년에 부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시 산하병원이 13개가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은 개인적으로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공공성이 가장 강한 병원이 동부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뭐 입원 환자의 한 70% 그리고 외래 환자의 50% 정도가 의료 취약계층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병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요. 그거 이제 환자 진료 면에서도 말고도 그 외에도 저희가 호스피스 서비스라든지 알코올 주치자 서비스 그리고 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하지만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병동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제 간병인이 없이 네. 저희가 병원에서 의료진만의 힘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으로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이 무엇이고 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호스피스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말기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이 그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 정말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치료받느니 또 삶의 질이라든지 향후에 그 어떤 사망의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드리는 게 호스피스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동부병원에서도 19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항암 치료를 안 한다 뿐이지 사실은 이제 뭐 고통은 있으니까 통증 치료라든지 정신적 치료, 심리적 치료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그 외에도 뭐 보호자의 치료, 보호자도 사실은 지속적인 그 사후 그 어떤 허탈감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상담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만족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대기 환자도 많은 상태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시설을 개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동부병원을 찾는 우리 시민분들 또 어떤 혜택을 더 받게 될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공공의료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투자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도 많이 아시죠? 이게 시립병원 하면은 굉장히 낙후됐다. 그런 선입견도 많이 가지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원장으로 여기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고쳐야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일 크게 보인 것은 병원 앞에 막 숲을 우거진 병원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공지가 있어서 그 앞에 일단 숲을 다 걷어내고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광장 만들고 이어서 내부에 뭐 커피숍이라든지 또 외래 진료 공간을 넓히고 또 화장실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일단 환자분들이 진료 보는데 굉장히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이미지 좋아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경영 효율성까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원장님이 이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꼭 이건 해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시립병원이라고 사실은 이 낙후돼서는 안 되죠. 사실 그 저희가 의료 취약계층만이 시민이 아니니까 일반 네. 시민들도 병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일반 병원들만 보시면 서로 경쟁적으로 굉장히 좀 서로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은 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저 있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개 공지서부터 시작해서 병원 그 특히 외래 진료 공간만은 누가 오시더라도 아 여기 오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좀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영 효율성입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좀 뭐 저렴하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진료를 함으로써 병원이 조금 더 어떤 경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이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동부병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입니다.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시민들의 것이니만큼 네,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병원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CNB 미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김석연 원장을 만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의료기관을 찾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CNB 미니 인터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